안녕하세요, 리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와 같이 구글 테크니컬 인터뷰 기출 문제들을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보시는 문제는 학위 난이도 가장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를 보고 죄송합니다. 이제 문제 보시죠. 리트코드 10 Regular Expression Matching이라는 문제고요. 자, 스트링 s하고 패런 p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거기서 dot과 asterisk를 지원하는 정규식 매칭을 구현하라고 하네요. 여기서 dot은 그 트럼프의 조커처럼 어떤 싱글 캐릭터로 다 매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asterisk는 매치는 되기는 하는데 그 이전에 있는 알파벳하고 매칭이 알파벳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근데 그 알파벳이 제로나 그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그잼플 2를 보시죠. 지금 밑에 패런에 아스트릭스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선행되는 알파벳이 뭐죠? A죠. A가 그럼 몇 개부터 몇 개까지 된다? 아예 없거나 뭐 원하는 만큼 가능하다. 위에 지금 A가 몇개 있죠? 두개 있죠. 그렇기 때문에 true다 false다? 그렇죠. 두루죠. 그 밑에 보겠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다시 나왔네요. 다시 뭐다? 조커다. 조커 같은 경우는 어떤 거나 다 가능하니까 이 A랑 다시랑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오케이. 그 다음에 A, B랑 요거랑 봅시다. A랑은 이게 됐어요. 그러면은 B, 이거 같은 경우는 뭐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선행되는 거라고 같이 되는 거죠. 뭐 복사의 개념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커가 두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개는 아무거나 와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와, 근데 이거 두개 있으면 막강하겠네요. 뭐. 네, 그래서 투수다. 그 밑에 이거 봅시다. 여기 보면 C는 몇부터 몇까지다? 0부터 CCCCCC까지다. 그렇기 때문에 C 다 빼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A는 요거랑 되고 이 A가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다? 두 개까지 만들 수 있겠죠, 얘로. 그리고 나서 끝에 뭐 있다? B 있다. 트루다, 팔스다, 트루다. 마지막 미시시피 보겠습니다. MIS, MIS 똑같다. 오케이. 그 다음에 S는 그 선행되는 S랑 같기 때문에 S를 SS로 할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I, 오케이. S, 오케이. 그 뒤에 S도 앞에 있는 선행의 S이기 때문에 오케이. 하하, 이거 문제네요. I를 이걸로 이 정규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나요? 없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확인해 보면서 몇 가지 규칙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거를 앞으로 진행하면서 하나하나씩 차츰차츰 알아가기로 하겠고요. 요거를 지금 어떤 식으로 풀 건지를 좀 생각을 해 봤는데, 얘는 제가 보기에는 2차원 배열로 풀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여기 보이는 S를 Y좌표로 P를, 패런을 X좌표에다가 이렇게 놓은 다음에요. 쫙 놓고 표를 만들어서 각각,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A가 하나 들어왔고 패런 하나일 때가 트루인지 펄스는 비교를 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다 비교했을 때 트루인지 펄스인지를 나타내면 될것 같아요. 한 번에 나타내지 않고 그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여러 조합이 있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조합을 다 만든 다음에 그 전의 상태에서 true가 됐을 때 다음의 상태에서도 true가 될수 있는 그런 조건 법칙들을 찾아내서 적용을 한다면 맨 마지막에 true나 false나 나올 수 있겠죠. 그 배열을 표시하는 거를 생각해 봤는데요. 엑셀로 표시하는 게좀 제일 보시기 좋을 것 같아서 짜잔.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보시죠. 얘가 뭐냐면 스트링은 이렇게 AAA, CAAB가 나오고요. 이거를 Y좌표에다 집어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고 그리고 패런은 X좌표에다 이렇게 넣고요. 처음에 한 칸을 띄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초기 값들을 집어넣을 줄 거거든요. 그래야지 이터레이션 돌면서 값들이 하나씩 돌아가면서 자연적으로 뽑아낼 때 무리함이 없도록 초기 값들을 좀 세팅을 해줄 겁니다. 자, 보십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딱요 상태에 있을 때, 패런은 요 앞에 있는 A 하나만 있었고, 스트링도 요 A 하나 있었을 때, 얘 상태일 때 얘가 트루 값을 가지냐, 펄스 값을 가지냐를 차이를 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트루 펄스, 트루 펄스, 트루 펄스, 얘는
여기에 어떤 값이 true이기 때문에 이 상태 true고 true니까 이건 true야 뭐 하면서 맨 마지막에 여기까지 나왔을 때 이게 true냐 false냐로 판가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까지 왔을 때 비교되는 거는 여기에 있는 parent 모드, 여기에 있는 string 모드와 이 parent 모드의 조합 가능한 여기서 나오는 거의 최종 값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가 찾는 값이 됩니다. 한번 계속 풀어보면서 더 보시기로 하시죠. 자, 요 앞에를 0이라고 놓고 여기를 0이라고 놓을게요. 일단 초기 값을 이쪽에는 전부 다, 보겠습니다. 0,0은 뭘로 넣으려면 true로 놓겠습니다. 왠지는 이렇게 진행하면서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겠고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값들은 전부 다 false로 놓겠습니다. 초기 값들이에요. 아직 지금 스트링이 시작도 되지 않은.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이 asterisk만 제외하고 false로 놓겠습니다. 이렇게 뒀어요. 그러고 나서 이 asterisk를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 asterisk의 row로 저기 칼럼으로 이게 열이고 이게 행이죠. 행으로 마이너스 2에 있는 값을 그대로 갖고 오겠습니다. 저래야겠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asterisk는 이 앞에 있는 값에 영향을 받고요. 이게 하나로 쳐서 이게 0이거나 0 이상인 b로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0이라고 했었을 때 어떻습니까? 요 값하고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0 있는 값이 그대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왜안 될까요? 얘는 당연하죠. 얘 있을 때는 아직 asterisk까지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얘는 그냥 A, B 알파벳 두 개입니다. 무조건 A, B가 맞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작할 때는 무조건 false로 잡아주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판별을 시작할 겁니다. 여기인 상태는 S는 A, 그리고 패러는 A인 상태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죠? True죠. True입니다. 그리고 A, B를 볼게요. A, B는 true일까요? False일까요? 그러니까 좀더 정확하게 하면 A, B의 A를 비교하는 거죠. B의 A도 플러스지만 AB의 B도 플러스네요. 플러스입니다. 에스트릭스 남겨놓겠습니다. 에스트릭스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죠? 이전에 이전 값이 true면 얘도 뭐다? true다. 그 이유는 얘 자체가 아예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얘 값이 그대로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true, AA, OK. 얘는 같은데, 봅시다. 얘가 true일까요? 플러스일까요? 한번 직접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A고요. 스트링 A로 주어지고 패턴의 AB, 에스트릭스 A로 주어졌어요. 이걸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B는 뺄수 있습니다. 근데 이 A는 뺄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에스트릭스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false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뭔가 규칙이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얘도 AA인데 얘는 false고 얘는 AA인데 true였어요. 이건 시작이기 때문에 true고 요거는 시작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false로 한다. 그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그거보다 더 재밌는 규칙이 뭐냐면 그 얘의 대각선 위에 있는 값이 true면 얘는 true가 됩니다. 그 얘기는 얘가 같으면 true일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 하나의 더 조건이 뭐냐면 이 대각선 앞에 있는 것도 true여야지 완전 true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그 전에 있는 상태값이 어떻게 됐건 얘가 true가 되면 얘는 그 전에 있는 것들 아무 신경 쓸거 없이 바로 대각선 앞에 있는 놈만 보면 얘가 전체적으로 이 조합에서 이 위치에 있을 때 트루인지 폴스인지를 알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근데 얘는 봅시다. 얘는 AA 자체는 트루였는데 결국에는 얘가 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폴스가 됩니다. 이해가시나요? 그거를 공식으로 써놓은 게 바로 어딨냐면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PX가 조커, 낫은 조커에 아무거나 올수 있거나 px가 py와 같은 스트링을 갖고 있을 때 어떻게 한다? a row column 현재 row와 column형에 바로 row 마이너스 1, row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column 마이너스 1, column 마이너스 1 값을 여기다가 넣어준다. 그 얘기는 요거 비교하고 요거 해서 true면 얘는 true다. 같이 되겠죠? 그렇게 된 거고 요 보겠습니다. asterisk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죠? 두칸 앞에 true. C 어떻게 되죠? C는 무조건 false겠죠? 맞지 않아요? A는 오호 그래도 false네요. 얘 봅시다. 두칸 앞에 false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죠. 자, 요식을 볼 건데요. p 그 parent 포인트의 x 인덱스에 있을 때, 이게 x 인덱스에 인덱스에 있을 때 asterisk가 왔다. 딱이 케이스죠. 이 케이스일 때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arrow 라우의 컬럼을 컬럼 두칸 앞에 있는 하나 둘 여기 있는 거를 갖다 넣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플러스가 들어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 더 타요. 만약에 p의 x-1 요거의 요거가 뭐면 좋거나 아니면 p-1이 뭐랑 같다? 요거랑 같다. 오호, 두 번째 해당이 되네요. 이런 경우는 어떡하냐면, 현재의 라우 칼럼은 현재의 라우 칼럼이 true라면 그대로 true로 두고, 그렇지 않다면 뭐냐면 라우 마이너스 1, 바로 위의 값을 true면 이 true를 집어넣어도 좋다고 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두칸 앞이 true도 true고, 이 위에가 true여도 뭐다? true다. 그 뜻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5할 연산자 쓴 거겠죠? 얘 규칙 두 번째 게 끝났고, 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거는 우리 아까 이거 요거 만들면서 했던 거고요. 그래서 요거의 지금 식 조건문 식세 개를 지금 설명을 다 드렸고요. 마지막에 봅시다. 이 애스트릭스가 들어가고 대각선. 아, 플러스네요. 좀더 빨리 들어갈게요. AA 플러스고요. AB 다르니까 플러스 아스트릭스 봅시다. 두칸 앞에 플러스 위에 T. 오호 T입니다. 그리고 AA 트루일 것 같고 앞에 T니까 T이고. 에스트릭스 오케이 두칸 TT고 맞나요? 그렇죠. 그리고 CA 틀리니까 얘는 무조건 플러스. AA 가능성 있지만 플러스다. 에스트릭스 두칸 앞에 플러스고 위에 플러스니까 플러스다. 닷 보시죠. 닷은 대각선 앞에 플러스네요. 자, AA 오케이가 하지만 플러스. AB 무조건 플러스. 에스트릭스 두칸 앞에 이렇게 위 T 투로. 아, 맞나요? 한칸 밑으로죠? 그리고 AAOKOK 말이 true. 그리고 A, 그리고 X트릭스는 대각선 앞에 true. 그리고 CA, 보죠? CA가 어떻게 되죠? 펄스죠? AA 대각선 펄스니까 펄스고요. X트릭스는 두칸 펄스, 아스트릭스 대각선 앞에 펄스, AC 플러스 CB 플러스 에스트릭스 두칸 T 트루 AC 플러스 에스트릭스 두칸 앞에 트루 CC T 트루 AC 뭐죠? AC는 플러스네요. 에스트릭스 두칸 앞에 트루 그리고 dot C 플러스 요렇게 플러스해서 그리고 AA 하지만 플러스 BA false asterisk 두칸 앞에 위에 true AA true true 오호 true입니다. 그 다음에 asterisk 두칸 앞에 true CA 뭔가요? false죠? AA or T true asterisk A 두칸 앞에 no 위 true F asterisk A T true 오호 AAF, 아, 이것 때문에 플러스예요. 그리고 AB 플러스고, 에스트릭스 두칸 앞에 한칸 위에 true. AA 한칸 대각선 앞에 true. 아스트릭스 두칸 앞에, 오호, 둘다 true네요. 무조건 강한 true네요. 그리고 CA 플러스. 그리고 봅시다. 무조건만 볼게요. AAF 때문에 플러스. 아스트릭스 위에 true. 아스트릭스 대각선 true BA false BB 대각선 앞에 false 에스트릭 B가 봅시다 오호 위에가 true네요 AB false 아스트릭 위 대각선 오호 슈퍼강력 true CB false AB false 그리고 아스트릭 두칸 앞에 위에 true 마지막 B 에스트릭 대각선 앞에 true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의 결과를 true 값을 갖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코딩을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요식이 필요하겠죠? 요식을 카피가 되려나요? 그냥 쓰죠. 뭐. 자, 한번 구현을 해보죠. 먼저 뭐를 하냐면,
자, 봅시다. 먼저 이제 이차원 배열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라우는 0부터 플러스 1을 해줄 거예요. 왜냐면 보신 바대로 요걸 하나, 라인을 하나 더 추가를 했죠? 그리고 칼럼도 0부터 시작해서요. P의 랭스 플러스 1개를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2차 배열로 하기 위해서 라우 만들 때마다 칼럼을 넣을 수 있는 배열을 넣어 주지요. 그 전에 const 그냥 많이 쓰일 수도 있으니까 짧게 A라고만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array의 라우는 또 다른 칼럼을 넣을 수 있는 배열을 집어넣고요. A의 라우의 칼럼은 초기 값을 플러스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제일 처음에 했던 게 뭐였죠? 여기 0,0에 뭐를 줬죠? 트루를 줬죠? A 라우 칼럼 죄송합니다. 0, 0,0에 뭐? true.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해줄 거냐면 요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일 처음에 했던 요거 있죠? 요거를, 얘는 뭐 풀스로 돼 있으니까 쭉 풀스로 가겠고요. 지금 현재가 이런 식으로 다 풀스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요거가 있는 것만 앞에가 값들을 다 갖고 오겠습니다. 그런 과정, 요거를 처리를 할 거예요. for let 라우는 어디부터? 1부터. 왜냐면 0,0은 지금 벌써 썼으니까 1부터 돌릴 건데요. 1부터 이제 기준이 그냥 여기 테이블을 기준으로 하죠. 아래에 이렇게 되면 A의 0의 랭스까지 라우의 초기값이 될 거고, 한 칸씩 전진을 해줄 건데, 뭐를 할 거냐면, 보자, 패런을 가지고 비교할 거죠. 패런에 뭐냐면 라우, 얘는 1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패런 처음부터 하려면 마이너스 몇을 해준다, 2를 해줘야 돼요. 그게 뭐랑 같다면, 에스트릭스와 같다면, 이해가시죠? 어떻게 해준다? 현재 행이 A의 칼럼은 0이죠? 죄송합니다. 이게 라우가 아니라 칼럼인데. 그래서 A의 0의 칼럼은 뭐다? A의 0의 칼럼에 두칸 전에 거를 집어넣어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여기까지 다 구현이 됐어요. SES 처리까지. 그리고 디폴트니까 F고 여기서 이제 트루 값을 처리를 해줄 겁니다. 맞는 것들은. 그러면서 이제 시작할 게 어디부터 시작하죠? 1,1부터 시작을 하겠죠? 자, 한번 이제 이터레이션 돌려보지요. F와 let은 라우가 몇 부터? 아까 1부터였죠? 1부터 A의 랭스까지 라우를 한 칸씩 들려주고, 그 다음에 for let은 칼럼 몇 부터? 1부터 A의 0의 랭스까지 칼럼을 한 칸씩 더해주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뭐를 하냐면 이제 비교 들어갑니다. 아까 거 중에서 뭐를 먼저 해야 되나요? 오케이. XY 값을 좀 구해놓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코드가 지저분해지거든요. Let X는 어떻게 될까요? X는 칼럼이겠죠? 그쵸? 칼럼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Let Y는 어떻게 될까요? 라우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왜냐하면 칼럼의 1에 X가 0이니까요. 보여드릴까요? 이게 0,0, 이게 1이죠? 이게 어떻게 돼?
요거에서는 0이 되죠. 0 인덱스 1x는 2, 그리고 얘도 여기가 0 인덱스인데 0 인덱스는 이 테이블의 몇 번째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얘와 얘를 지금 일치를 시켜줬어요. 봅시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뭐를 하냐면 먼저 패런의 X가 패런의 X죠. 패런의 X가 뭐면 다시거나 아니면 패런의 X가 뭐가 같다? S의 Y면.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뭘 해줘라? 우리는 A의 라우의 칼럼에 뭐를 넣어준다? A의 라우 마이너스 1 대각선 앞에 값. 얘기가 결국에는 이 대각선이 true면 같이 true로 가고 false면 false로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글자가 같거나 그 패턴에 있는 알파벳과 주어진 스트링의 알파벳이 같거나 아니면 조커의 패턴이 조커의 경우. 이해가시죠? 그렇지 않으면 뭐가 있었죠? P, X가 에스트릭스일 때가 있었어요. 그쵸? 요거를 해줘야 되는데 요거는 먼저 기본적인 게 뭐였죠? A의 라우의 칼럼이 현재 A의 라우 칼럼이 어디 거였다? A의 같은 라우의 칼럼만 두 칸. 까지 되시죠? 그리고 나서 비교를 합니다. 만약에 그런데 P의 X 바로 앞에 있는 놈이 뭐라면 조커나 아니면 P의 X-1이 뭐라면 S의 Y라면 해줘라. A의 라우의 칼럼은 이미 트루가 있다면 트루를 두고 그렇지 않다면 A의 라우 한칸위칸 있는 놈이 트루면 얘도 트루로 해라. 이해가시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코드가 된것 같은데요. 이 코드가 우리 아까 봤던 코드랑 다 맞는지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P가 0이면 콜론 마이너스 2. 콜론 마이너스 1이 아까 우리가 뭘로 지정해 놨죠? X. 그렇죠? PX 콜론 마이너스 1. 그래서 콜론 마이너스 1 요거가 이게 X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지원이 된게 맞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아까 봤던 공식의 px가 이거고 py가 px의 x가 스트릭스나 아니면 이거 값이 같으면 대각선 앞에 있는 놈을 여기로 해라 뭐 그런 거였었죠. 그래서 얘는 이제 true가 되겠죠. 어이. 그래서 아까처럼 뭐 이런 거가 나왔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원하는 거 구하고 얘도 코드로 맞는 것 같아요. 예, 코드가 얼추 맞는 것 같은데 한번 코드를 돌려보지요. 신덱스 에러 알림을 좀 잡고요. 타임밍시 대화 나왔네요. 한번 보지요. 코스테이 라우.
컴퓨터가 이상해요, 지금. 제가 좀 컨디션이 좀안 좋은가 봐요. 루프 인덱스가 지금 엉망이네요. 자, 봅시다. 인덱스, 루프 인덱스만 한번 다시 볼게요. 라우가 0에서 라우는 sn 맞고 라우가 증가시키고 라우 맞고 0에서 p 인덱스 플러스까지 컬럼 맞고 컬럼 1에서 시작하죠. 그리고 0 컬럼 맞고 라우는 1에서 인덱스 플러스 맞고 컬럼은 컬럼 1에서 랭스까지 컬럼 플러스 맞는 것 같아요. 돌려볼게요. 가장 마지막은 뭐가 될까요? SLX죠. PLX가 되겠죠? SLX, PLX. 이렇게 되는 이유가 좀 이상할 거예요. 보통 우리 넣으면은 인덱스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넣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x 플러스 1까지 시작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 했더니 그대로 되는 거예요. p도 그렇고요. 네, 맞게 됐습니다. 돌려보겠습니다. 네, 이제 제대로 들어왔고요. 자, 한번 타임 컴플렉시티를 보지요. 예, 타임 컴플렉스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 s가 m개가 있고 p의 그 문자열이 n개가 있었을 때 루프는 n 플러스 n이 돕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합을 n으로 뒀을 때는 얘는 타임 컴플렉시티가 5의 n이고요. 그리고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는 요거만큼 우리가 이제 배열을 만들어서 썼었죠. 그렇기 때문에 5의 n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